10년 사이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대장암. 이윤석 교수는 이 대장암 수술의 명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. 반일절개 복강경 대장 절제술과 로봇 수술로 명성이 높은 이윤석 교수는 지금까지 복강경 대장암 수술을 3천 건 이상 집도하며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. 대장암을 완벽히 제거해 완치율을 높이면서도 수술 후에도 환자들의 사후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데 중요성을 두고 있는데요. 저는 대장암을 치료하는 대장암 외과 의사입니다. 대장암 치료에서 수술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환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양내과, 소화기내과, 방사선종양과 등 다른 전문가들과의 협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나는 서울성모병원 대장암팀을 세계 최고의 대장암팀으로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. 그것이 대장암을 치료하는 외과 의사로서의 저의 꿈입니다. 가끔 농담삼아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다시 인턴 때 들어가면 무슨 과 전공할 거니? 저는 다시 전공을 선택하라 하더라도 대장암을 수술하는 외과 의사의 길을 계속 가고 싶습니다. 저는 대장암을 수술하는 외과 의사입니다. 환자 앞에서 특히 수술에 관한 한 항상 겸손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겠다는 이윤석 교수. 그의 손에서 더 많은 환자들의 새로운 삶을 선물받길 기대해봅니다.